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장막절 혹은 수장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장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할 때 광야에서 40년을 지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끊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도록 온갖 추위와 어려움과 고난과 외부의 공격과 짐승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기념절기고요. 또한 이렇게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해방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대부분 11월 셋째 주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척 고단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난 속에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의 말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을까요? 내 몸이 병들어 아픈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온 인생을 다하여 열심히 번 돈이 내 수중에 하나도 없는데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녀가 나이 많은 나를 두고 먼저 가버렸는데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흔히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 내 손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 별 어려움이 없이 지내게 될 때 이런 좋은 일이 넘쳐날 때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당분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며 늘 변함없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알 수가 있죠. 저도 이제 우리 둘째 아들 100일 때 뇌수술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건강하게만 해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100일 때 수술을 한다는 것도 끔찍한데 뇌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아이가 살아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만 달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이제 걷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뇌를 수술했기 때문에 기억력이 혹시 남들보다 못하지 않나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 이 아이가 그 399장 옛날에 지금은 546장이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찬송을 끝까지 1절을 다 하는 거예요.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그래서 아, 이 아이의 뇌가 머리가 지력이 문제가 없구나 학교 공부 열심히 잘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었고 이 아이가 정상 아이와 똑같다는 이런 거를 보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이 그냥 든든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든든해지니까 그건 일상이 되고 감사함을 잊어버리고요. 어떤 내 마음에서 쑥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면은 얘가 공부를 잘해야 될 텐데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걸어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기억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기억력만 주세요. 다 주셔서. 근데 이제는 공부 잘해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그냥 가만히 노는 거 보면 왜 너 공부 안 하니? 이러면서 자꾸만 기대치를 높여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지 않는가? 참 욕심이 끝이 없다 하는 걸 보았습니다. 20년 전인데 우리 성도 한국에 나올 때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어요. 나는 한국에 와서 우리 아들 결혼 자금 500만 원만 벌면 된다. 예, 제가 얼마냐 했더니 500만 원이래요. 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소원이 없죠? 했더니 아니래요. 결혼했으니까 사업자금 벌어줘야 된대. 이러면서 예, 욕망이 끝이 없이 기대치가 끝이 없이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욕망이 끝이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욕망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이고요. 늘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고요. 더 많이 가지고 싶어 안달을 하고 그래서 더 많이 갖지 못함을 옆에 사람보다 내가 부족함을 생각하며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 많은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갖는다고 감사가 넘치게 되지 않는 것이 죄 많은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채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권면하면서 그 앞에 6절, 7절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 보시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나의 구주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행하라는 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자, 뿌리를 박는다는 것, 시냇가에 나무가 뿌리를 박아요. 그래서 아주 뿌리가 깊이 박으면 푸르른 나무에 푸르른 잎사귀를 맺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를 깊게 박고 여기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건물이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림이 없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믿음에 굳게 서 있을 때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바울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을 하면서 앞으로 앞에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조그만 비바람에도 흔들리는 믿음인지요?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견고하게 깊은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진 건물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가 없고요. 오직 믿음에 세워졌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의 값으로 지옥 형벌 가게 돼 있어요. 사망으로 가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이 땅에서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게 나는 것이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살아온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아온 이 우주 만물의 의 지구상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잔인하고 참혹한 사건들도 있습니다. 뭐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노예 무역인데요. 이 노예를 삼아가지고 이 사람을 돈을 주고 사람에게 팔아요. 이것이 15세기에 포르투갈에서 어떤 백인이 배를 가지고 아프리카 해안에 가서 아프리카 해안에서 거닐고 있는 이 아프리카 흑인을 납치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자기 포르투갈로 돌아가서 왕자에게 이 사람을 곡물로 바쳤어요. 선물로. 그러니까 백인들은 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종으로 부리면서 편해지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에 이 사람들의 손이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노예를 파는 이런 노예 무역이 성행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유럽 대륙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 같은 데는 되게 산업이 발달하고 나라가 발달했죠. 그리고 국가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지고 이 국가의 기강도 아주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뭐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는 군인도 있고요. 그리고 산업이 발달하니까 뭐 창, 칼, 화살 이런 걸로 뭐 전쟁을 하던 이런 사람들이 총이라는 것이 발명이 되어서 굉장히 간단하게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발달된 나라의 사람들이었어요. 유럽과 그런 아메리카 대륙은. 근데 아프리카 대륙은 그런 국가란 제도가 있지도 않고 부족과 부족이 모여서 사는 조그만 동네가 하나의 모임이 되는 그런 이제 약간 미개한 발달되지 못한 그런 제도 속에서 사는 아프리카 흑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계기로 이제 백인들이 배를 타고 총을 가지고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땅에 올라가죠. 그럼 이 총을 가진 사람들을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납치해서 배에 실어가지고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가서 시장에 내어서 이 사람들을 파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이렇게 백인들이 납치해서 사람을 데려가서 파는 것뿐만이 아니라 같은 흑인들이 자기 동료를 팔아요. 자,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을 합니다. 그럼 승리하는 부족이 있죠? 그러면 그 전쟁에서 지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와서 같은 종족인 우리 흑인을 노예 상인한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팔려간 사람들은 평생 자기 의사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다고 일을 하고 하기 싫다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있는 그런 주권이 없는 주인의 종이 되어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참담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노예가 참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이 지구상에 있었죠.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을 사진으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발이 이렇게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노예를 잡아서 납치해서 배에 싣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요? 저게 발이에요.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서 옆으로 돌릴 수도 없을 정도로 딱 누워 있는 칸만큼 또 널빤지를 대고 움직일 수 없도록 저렇게 태워서 데리고 가요. 왜 저렇게 데리고 가냐면은 저렇게 태워야지 사람을 많이 태우니까. 또한 저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숟가락을 옆으로 세우듯이 이렇게 배 밑창에 태워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예, 아프리카는 더우니까 저렇게 벗고 살죠. 쇠사슬을 채워가지고 데워가고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이 상인이지 파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예, 저렇게 엮어서 도망가지 못하게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죠. 자, 이것은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노예를 주인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듣지 않는 그런 노예는 처형을 하는데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저렇게 목 매달아서 매달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봐라. 말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권까지 그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여기는 노예가 조금 이제 약간 이제 고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죠? 자, 옷을 입고 있는
이렇게 사람들은 보면 손목이 묶여 있어요. 시장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시장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모자 쓴 사람은 예, 이들을 살려고 온 상인입니다. 그래서 저 상인이 돈을 지불해요. 좀 비싸죠. 한두 푼이겠습니까? 많이 받고 팔아요. 그러니까 노예 상인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겠습니까? 갑부가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저런 노예를 사가는 주인이 마음이 좋은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하면서 저 사람을 노예에서 풀어줬어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마음에 아무래도 인간은 따뜻한 정이 있는 사람은 예, 휴머니티가 인간애가 있는 사람은 저렇게 처절하게 손에 묶여서 팔려고 팔리기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돈에 여유가 있거나 그런 사람은 돈을 지불하고 그 한 사람을 사서 이제 내 노예가 됐잖아요. 근데 나는 너를 노예로 하지 않겠다, 풀어주겠다 해서 풀어줘서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실제로 있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저렇게 시장에 팔려가기 위해서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비싼 돈을 내고 지불하고 노예에서 풀어준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죠. 그리고 자기를 풀어준 사람에 대한 은혜와 감사가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잊을 수는 없겠죠.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런 노예였습니다. 뭐에 대해서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상태를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았는데 노예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사람 대접 못 받고 핍박받고 박해받고 나의 생명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죄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살고 있어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서 손목에 쇠사슬 묶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좋은 건지 알고 저렇게 살아왔습니다. 저 모습이 우리의 이전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예. 우리가 이전에는 알코올의 노예가 되어서 알코올이 없으면 한 잔이라도 마시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알코올이 끄는 대로 내 의지로 그 알코올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그것에 노예되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때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저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탐욕의 노예였습니다. 하루라도 못 벌면 불안해요. 일자리 없어지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드리다가도 주인이 전화 오면 이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하냐면은 주인이 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뒤로하고 가야 했던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주인으로 삼아 살아왔던 우리는 물질의 노예였습니다. 도박의 노예였습니다. 음란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만나는 이성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음란 마귀가 시키는 대로 계속 그 길로 쫓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음란의 노예였습니다. 그 음란의 노예의 모습은 우리가 겉으로는 옷을 입고 이렇게 번듯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저기에 보여지는 사진처럼 저렇게 핍박받고 비참하고 사람 대접 못 받는 그런 죄의 노예로 우리가 살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그 죄값을 치르는 희생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예, 그의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저런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주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는 죄의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으면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만인에게 높임을 받게 하시고 존중을 받게 하시고 존귀한 대접을 받게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직접 교통하고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까지 받은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하고 특별한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평생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함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가진 것 아니어도, 남들보다 많이 벌지 못해도, 몸이 아파도, 질병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를 저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사로, 감격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는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이 절대 주인이 되어서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을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다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이 어때요? 영원한 거죠. 우리는 뭐 같은 부부간에도 같은 가족간에도 같은 자녀간에도 좋았다 싫었다 좋았다 싫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인자한 그 사랑, 인자하심은 사랑이죠. 그것이 어떻다고요? 영원해요. 변치 않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았다면 저와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한중사랑교회에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뭐 대충 했겠죠. 뭐 부족함이 없으면 결핍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께 열심히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세상 좋으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으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프니까 내 힘의 역사를 넘은 것이 있구나.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할 수 없다는 걸 믿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됐고 신앙하게 됐고 한 걸음 한 걸음 여기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온 것이 지금 오늘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하루하루를 이끌어 오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마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세상으로 도망가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붙드시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에게로 와라. 나랑 얘기하자. 나랑 교제하자. 나랑 대화하자.
저는 우리 아들 내수술, 그 100일짜리 내수술 하기 전에 얼마나 주님 찾고, 밤새도록 주님 찾고, 얼마나 주님과 깊이 대화가 되는지요.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제 많은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런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날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이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5분. 이분은 이제 이 5분을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그리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과 한마디 작별 인사를 하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까지 최후의 땅에 이 땅에 이 순간 이곳에 있게 해주신 이 땅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했던 가족들에게 그리고 친지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났더니 2분이 지났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는 야 이제는 3분밖에 안 남았구나. 내 생명의 시간들이 3분밖에 안 남았구나 하면서 그때 드는 생각, 야, 내가 여태까지 무한한 시간 속에서 너무 인생을 낭비하며 살았구나. 나에게 더 시간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더 귀한 생명의 시간이 있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멀리서 병사가 오면서 하는 말이 사형 집행 정지. 그래서 이 사람 살아났어요. 실제로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죽음 앞에 정말 이제 금방 죽게 되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정직하게, 너무나 적나라하게 글을 써내려가서 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어가 되신 작가죠. 되셨습니다. 죄아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이런 수많은 대작을, 걸작을 남기신 도스토옙스키.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세요. 도스토옙스키. 실제로 이 사형 집행 전에 이제 살림을 받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나 위대한 걸작을 남기는 굉장한 지대한 이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형수였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사형이 언제 집행된지 모르는, 그 사형 받는 날짜를 모르고 그 사형되는 날을 향하여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예요. 근데 그 날을 알지 못하죠. 아무도. 이 사형 집행을 안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 죄인 되어서 사형 집행을, 인생 끝이잖아요. 죽음이죠. 당하면 그 죄인들은 어디 갑니까?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지옥으로 가기 위하여 사형 언도를 받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창살 감옥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까지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를 믿으면 사형수인 너희들의 이 사형의 죄는 없어지노라. 무죄 석방.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그 사형 언도받은 사형수에서 이제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 감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죠. 저렇게 노예를 비싼 돈을 주고 주인이 사서 풀어줬는데 그 노예가 자기를 그렇게 구원해준 그 주인에게 하루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 난 몰라요 하면 변망득한 사람이죠. 진짜 배신자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그 죄값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대한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없는 것, 부족한 것만 생각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가는 배은망득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렵습니까? 힘든 일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한 주님의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 요거 후에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아까 노예를 사고 팔은 노예 상인이 있다고 했죠. 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회심해서 목사가 되어서 그 시절의 그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이 존 뉴턴은 정말 나쁜 짓을 안 해본 것이 없는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죠. 지금도 이 305장은 Amazing Grace를 해서 전 세계 사람이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많이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곡을 남겼네요. 주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